정부가 이렇게 고민하는 배경에는 학부모들하고 교사들 여론이 연기하자는 쪽이 많다는 게 깔려 있습니다. 당국이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학부모들은 아이가 어릴수록 교사들은 수도권과 대구, 경북을 중심으로 연기 목소리가 높았습니다. 이 내용은 박찬범 기자입니다. 정부의 요청으로 서울시교육청이 실시한 긴급 학부모 여론조사에선 4월 6일 개학에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습니다. 어제 마감된 조사엔 5만여 명이 참여했는데 유치원이나 초등학생 같은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일수록 반대하는 의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깨끗이 뭘 만지면 안 된다 이래도 애들은 무의식적이잖아요. 친구들이랑 같이 먹다 보니까 그런 것들도. 개학 반대 의견을 낸 학부모들 사이에선 한 차례 연기하자와 코로나19 종식 때까지 무기한 연기하자 온라인 개학하자는 의견이 팽팽했습니다. 다만 맞벌이 부모의 경우 개학 연기로 인한 돌봄과 학습 공백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았다고 교육청은 설명했습니다. 그리고 저희는 또 맞벌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아이들 이런 보육적인 면이 조금 힘들죠. 교육부가 교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여론조사에서도 4월 6일 등교 개학에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습니다. 같은 시기 한 교사단체의 설문조사에선 현직 교사 73%가 4월 6일 개학에 반대했고 이런 경향은 대구, 경북과 수도권에서 특히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. 시종, 등교 시간, 배식 시간 등에 있어서 다 다르게 간격을 두고 하기를 요청했는데 실제 학교 현장에서 이 모든 조건을 맞춰가면서 하기에는 현실성이 좀 부족해 보였던 것 같습니다. 부정적인 여론이 더 높은 상황에서 정부가 4월 6일 등교 개학을 예정대로 추진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 됐습니다. SBS 박찬범입니다.